60대의 건강. 60대에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지방 음식은 혈관 건강에 해로우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튀긴 음식, 치즈, 버터, 육류 등 고지방 음식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의 성인들은 대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열량 음식은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칼로리 음식, 빵, 과자, 당류 등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나트륨 음식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염분 섭취로 인해 심장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 간장, 소금, 빵 등 고나트륨 음식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건강에 해로우며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은 60대에게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의 성인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선, 계란, 두부, 콩 등 높은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며 소화, 혈액순환, 체온 조절 등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1.5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분은 에너지를 제공하며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김밥, 쌀국수, 전복죽 등 전분이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